절도범이 경찰을 따돌리려고 여러 번 옷을 갈아입으며 변장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나름 머리는 썼는데 예리한 경찰 눈은 피하지 못해 결국 구속됐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적이는 인파 사이로 걸어가는 한 남성. 잠시 뒤 골목에서 모자와 큼지막한 안경을 쓰고 나타납니다. 옷가게에서 잔뜩 산 옷을 봉지에 담아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니 이번엔 모자와 안경, 점퍼까지 모두 벗고는 반팔티 차림으로 걸어 나옵니다. 잠시 전 주차된 화물차에서 현금 40만 원과 신용카드를 훔친 60살 선모 씨입니다. 범행 직후 미리 챙겨온 안경과 모자를 쓰고 달아나다 훔친 카드로 옷을 산 뒤 다시 갈아입은 겁니다. 경찰이 CCTV를 찾아볼 걸 예상해 불과 30분 사이 두 차례나 변장했는데 추적을 따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대낮에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고범으로 범행 경험이 많기 때문에 CCTV로 범행이 추적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충북 영동과 강원도 인제에서 250만 원어치를 턴선 씨는 결국 CCTV를 유심히 살피던 형사의 눈에 걸려들어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